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 꿈꾸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그가 두 번째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첫 번째 그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의뢰했을 때 다니엘이 풀어줬었고, 그때는 이게 무슨 꿈을 꾼지는 꿈지조차도 자기가 알지 못했으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 해석까지 듣게 되어졌죠. 그 이야기가 이 4절부터 쭉 9절까지 다시 한번 회고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나의 꿈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4절부터 보면, 아니 1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또 이 3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사람이 그와 더불어 그 풀무불에서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적을 보지요. 그리고 명령에서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이 그슬름도 뭐 불레도 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불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의 현장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지 않았냐면 그가 이 세 친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직접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끊임없이 내가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내가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또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다 누가 한 것이라고 얘기해.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행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봉사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가 황제고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최고 통수권자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 왕이라는 자리는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역임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다. 끊임없이 거기 누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가 뭐예요? 오늘 읽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준 그 이야기이죠. 한날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얼마나 커지면 저 땅끝에서도 그 이 나무가 보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고 또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의하여 배임을 당합니다. 그 그루터기만 남는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당황했던 것이죠. 첫 번째 꿈은 형체도 알 수 없었지만 이건 너무 또렷하게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부탁하자 다니엘이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러니까 그 꿈은 왕의 꿈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해석하는 내용이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왕이 꾸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풀이합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누구라고요? 그 당신 왕이요. 당신이요.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그러나 당신은 배임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요.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니라. 그 일곱 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짐승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왕은 이 꿈이 일어난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실제로 이런 일,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 말이 뭐예요? 짐승처럼 풀을 뜯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 현대의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걸 풀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병이 있대요. 이 난광병이라는 게 있대요. 난광병. 그 난광병이 뭐냐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어떤 동물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개가 되어졌다, 강아지가 되어졌다, 강아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희귀병이 있다면 이게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이후에 그가 다시 지혜를 얻게 되고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한 이후에 그는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하기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했던 그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내가 오직 나중심으로 살았던 그였지만 그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짐승 되게 하셔서 나를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나를 낮추셨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 4장에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권자를 어떻게 그를 다스리시는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그거는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었다는 그 교만이 그로 하여금 가장 악하게 만든 것이죠.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무슨 일까지 행했어요? 우상,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전 나라에서 그것을 섬기게 했죠. 그 우상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렇게 교만 덩어리였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교만 덩어리,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안 곳이 없고 그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겸손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미리 이거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난광이라는 병이 걸려야만 겸손해집니까? 만약에 7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난광병이라는 것이 걸리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하여 못 박을 때 내가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감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끌려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 겸손의 모습을 마치 그 이 세상의 물체로 비교한다면 저는 그것은 마치 구슬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슬이 어떻게? 원형이죠. 그런데 이 옥을 옥구슬로 만들 때까지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옥을 광산에서 캡니다. 근데 그건 뭐 울퉁불퉁하지요.
그 울퉁불퉁한 원석을 다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정으로 모난 것을 땅땅땅땅 다 쳐나갑니다. 그 모난 것을 다 치고 나서 어떻게 그걸 빙글빙글 도는 그 회전축에다가 걸어놓고 정을 끌을 가지고 쫙 갈아냅니다. 아주 매끈하게 갈아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 사포로 갈고 해서 빛을 냅니다. 그 원형이 완전한 원형이 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원형이 되고 나면 그 원형 그 구슬은 굴리면요. 굴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가 나 있으면 굴리는 사람이 굴리려 해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걸리게 되지요. 그러나 완벽한 원형이 되면 굴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굴러가게 되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모난 것들이 다 정이 쳐져서 완벽한 원형의 모습이 구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이것이 겸손한 자의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주의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모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다 밀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주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진정 겸손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난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기움 받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교만케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모난 것들이 정침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모든 모난 것들이 사라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거듭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